안녕하세요. BJ 몽치에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은 35번째 방송입니다. 2017년 6월 27일 35번째 방송입니다. 벌써 6월 27일이에요. 내일 모레면 7월이네요. 그죠? 대박입니다. 대박. 날씨 엄청 덥더니 진짜 날짜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연합회님, 죄송해요. 제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좀 졸리네. 오늘 밤새 하는데 큰일 났다. 요즘 또 과제가 또 이렇게 서류 심사 통과를 해가지고 좀 바빠요. 요즘 되게 바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한 미팅 한 일곱 개, 여덟 개 하는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연합회님이 처음에 그 교육에 관심 가졌을 때 교육을 들었으면 지금쯤 열심히 저랑 컨설팅 했을 텐데. 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요. 떡볶이 파는 것보다 못벌것 같아요. 떡볶이 주스 떡볶이 팔면 한 달에 1억 정도 번다면서요? 저희는 아직 한 달에 한 1천밖에 못 벌기 때문에 연합회님이 아직 좀더 윈, 유 윈. 네. 아니, 저희도 조만간 월 1억을 넘길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럼 프로그램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코너.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뉴스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R&D 정보에 중소기업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시스템을 보완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죠. 프롬백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행사래요. 4차 산업혁명과 국가연구개발 전략이라는 토론회에서 국가 R&D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답니다. 그 순천대 생물학회 교수님 박기영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처럼 자체 R&D 여력이 있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R&D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곳이 어디죠? 바로 정실미, 코테라. 네.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좀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가 R&D 정보 포털 사이트인 엔티스라는 사이트를 꼽았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도입된 엔티스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R&D 정보를 올리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엔티스라는 사이트를 보면 국가의 모든 R&D 정보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좀 봐야겠어요. 엔티스. 짜잔. 이런 거는 잽싸게 찍어놔야겠네요. 왜 이걸 기억이 몰랐을까요? 엔티스. 기록 완료. 엔티스가 많을까요? 정신미가 많을까요? 엔티스는 날것들이 정보로 올라오는 거고, 정신미는 교육 때 졸았나 봐요, 제가. 정신미는 그 살짝 씹어서 소화하기 뭐잘 먹게 만든 요리는 잘 요리해 놓은 잘 요리 잘 해놓은 요리. 그러니까 그 엔티스는 생떡, 그리고 정신면은 떡볶이, 도수 떡볶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다음 뉴스는요. 부산중기청의 부산시와 바이오헬스 등 유망 중소기업에 수출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중소기업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기계 부품 및 바이오헬스 업종의 유망한 수출 중소기업을 싱가포르 등 3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지역 특화 수출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는 특화된 업종, 동일 업종이나 유사 업종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전 준비, 현지에 파견하고 사후 관리하는 공동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부산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군요. 네. 이번 그 2017년도 수출 컨소시엄 사업에는요, 기계 부품 분야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전략 시장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전략 시장으로 각각 20개와 10개사를 선정해서 총 사업비 3.8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부산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중견 중소기업 산업혁신운동으로 공정 분량을 67% 줄였다라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공정 경영 생산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높은 성과를 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출범을 했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출연한 156억 원을 786개 중소협력사에 지원해서 792억 원의 재무성과를 기록하는 등 산업계 전반의 실질적인 경영혁신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해서 혁신한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태진정밀, DMP 코퍼레이션, 아시아정밀, 영진공업, 일진정자산업 등 우수기업이 산업혁신운동 핵심 전략과 비전을 공유했답니다. 네. 기술 관련, 기계 관련된 기업인가 봐요. 네. 거기서 또 문자가 왔네요. 다음은요.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R&D 사업비 48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는 자금 문제로 기술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자금이 없어 기술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업은 산학연을 주최로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올 초에 1차 대상자를 모집을 했고요. 이번 2차 산업에는 48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고요. 돈은 선정된 과제의 총사업비 60% 이내에서 과제당 2년 4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요거 제가 요번에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저도 요거 저희 경기도에 있는 멘티 기업이 하나 있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과제. 2년에 4억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업력이 3년 이상 돼야 합니까? 네, 3년이 될것 같아요. 맞춰볼게요. 네. 아니면 말고 하면 좋고.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중기청이 역대 최대 규모인 상권대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답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하네요. 예. 얼마 전에 벡스코 다녀왔는데 벡스코 되게 좋더라고요. 부산 벡스코에서 2017년도 제2차 경상권대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이번 구매 상담회는 총 37번째고요. 37번째, 제 방송도 37번째. 네. 2007년 이후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와 중소기업을 만남하게 해주는 판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예. 다음번에는 충청권에서 하는 거고요.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중기청의 과제 같은 거를 판로 지원 사업들을 많이 보고 있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초콜릿 22개 감사합니다. 나나페님 오랜만에 하트하트. 네. 다음 뉴스는요. 전남도 소식이네요. 전라남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개척을 돕는다고 합니다. 27일까지, 예, 27일까지만 언제요? 오늘 26. 오늘 27일, 오늘까지네. 아, 오늘까지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마닐라,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서 현지 바이오와 자산상품에 대해 1대1 상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장 개척단을 모집하는 겁니다. 네. 조금 늦게 방송했네요. 뒷북치기네요. 아, 죄송합니다. 뒷북이네요. 하지만 이 뉴스라는 거는요, 지나간 뉴스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가 있다는, 이런 사제가, 이런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다음은요, 제가 준비할 때는 아직 아니었단 말이지. 다음은요. 이분, 예, 육군님 안녕하세요. 네, 육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군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아이디네요, 그죠? 다음 소식은요, 예, 2017년도 제6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언제요?
7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7월 3일부터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네요. 그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들 많이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많이 많이 연락하시네요. 네. 아마도 잘하면 쭈니님이 이 강의 듣지 않을까요? 못 듣나? 모르겠다. 우리 저기 연합회님도 이 강의 들으시면 좋을 텐데. 다음 뉴스는요. 이 교육을 들었으면 이제 자격증을 따야죠. 그죠? 그 8월에 제12회 기업 R&D 지도사 자격검정 시험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기업 기술 아이템을 해서 저기 하여튼 R&D 자격증을 저 8월 1일 날 시험이니까요. 7월 달에 교육받고 바로 시험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아, 좋다. 7월 달에 시험 보고 바로 8월 달에 까먹기 전에 시험 보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코너는요. 짜잔. 몇 명이 된다는 게 뭐죠? 교육 듣는 사람이요? 이번에 한 10명 되나 모르겠다.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신청이 들어오는 건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아, 저희 협회 지도 소속된 지도사. 저희 협회에 소속된 지도사가 500명? 500명. 자격증 다시 막 500명 되고요. 실제로 컨설팅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중에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전국에 한 500명? 와. 경쟁력 있어요. 네. 전국에 500명은 노후 준비 끝. 네. 거의 기간급이죠. 예, 맞아요. 저희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다들 저처럼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은 따로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조수떡볶이를 감행했다고 해서 모든 조수떡볶이가 연합회원처럼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코너는요.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딜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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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짠짜잔 짜잔 오늘 소개할 회사는 스테이지라는 회사입니다. 스테이지 주거공간을 임대차하는 그러니까 주거공간을 임대차하는 플랫폼이고요. 현재 그러니까 그 임대를 대신해주는 오토 서비스입니다. 네 한번 알아볼까요? 스테이지. 네 강재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부동산 임대를 하는 서비스고요. 2014년 8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스테이지라는 회사는. 예. 스테이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부동산은 아무나 중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오토 플랫폼인 스테이지라는 서비스와 스테이지 중개법인이라고 하는 실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토로 하지만 실제는 스테이지를 중개법인을 통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스테이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에 빈 방이 있다. 그 빈 방만 외국인한테 이제 하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숙을.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2014년 3월에 회사를 오픈하기 전에 동대문 오피스텔을 3개를 임대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운영했어요. 그 어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임대가 되는지 확인한 거고 2014년 6월에는 오피스텔 3개를 더 임대해서 그러니까 총 6개를 임대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아 이게 되는 사업이구나 판단하고 나서 자본금 500만원짜리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52개 국가의 103개 도시에서 스테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을 하거나 빈방이 있는 경우 스테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서비스 이 회사의 장점입니다. 이용객은 주요 도심이나 대학가 근처의 주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추가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최근 이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시장으로도 진출할 계기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 회사예요. 예, 우리나라 회사고요. 우리나라 회사니까 동대문에서 처음 시작했지. 우리나라 회사고요. 이제 내국인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게 그
오토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죠? 네. 오늘 소개하는 회사는 스테이지라는 회사입니다. 스테이지. 오토로 부동산 주거 공간을 임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네. 해외에 기반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오토오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오프라인 쪽으로 연결해주는, 네. 이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저기 상가 앞에서 아시는 6.25,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달통,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싶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다 연결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수요를 먹는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고객을 모아서 오프라인으로 던져주는 그런 서비스를 오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어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모텔 알 수는 여기 어때?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대표적인 오토죠. 그리고 카카오 택시도 오토죠. 그죠? 카카오라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 모아서 오프라인에서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들한테 이제 고객을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 지난주에 소개했던 헤이비티도 오토죠. 그죠? 맞아요. 카카오톡에서 쿠폰을 사가지고 오프라인 차량하게 먹는 것도 오토죠. 네. 요즘 오토 서비스 굉장히 많아요. 다음은요, 예. 첫 번째,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엇일까요? 짜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프라이팬입니다. 프라이팬. 들러붙지 않는 D3 아마 프라이팬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진 잘 보세요. 약간, 그냥 흔히 볼수 있는 프라이팬 같죠? 예. 근데 이거는 들러붙지 않는데요. 왜? 프라이팬 바닥을 보세요. 바닥이 조금 특이하죠? 바닥에 약간 이렇게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프라이팬 재질 자체가 좀 다르대요. 어떤 건가 볼게요.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D3 아마 프라이팬이라는 제품이고요. 음식이 팬의 표면에 거의 들러붙지 않게 함으로 생선이나 닭, 버거, 패티 등을 깔끔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달리 테플론 코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코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안, 이 프라이팬이 들러붙지 않는 것은 표면에 리벳을 접합한 주형이 있답니다. 리벳을 접합한 주형이 있다고 해서 삼중의 접합 주형을 사용하게 해서 바깥쪽과 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안쪽은 알미늄으로 만들어서 열이 빠르게 퍼지고 내구성이 뛰어나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리도구를 활용한 건 아닌데 정말 좋다고 하네요. 프라이팬에 갑옷이 있는 거예요. 그 삼중으로 된 갑옷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늘어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D3 아마 프라이팬이고요. 음식을 그리고 표면이 넓게 아까 사진 봐서 아시겠지만 되게 넓잖아요. 프라이팬이 넓어서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요리할 수 있고 측면이 높지 않아서 음식을 뒤집기가 쉽고 테두리가 있어서 액체 흘러내리지 않고 따를 수 있고 손잡이는 요리 중에 뜨거워지지 않는 등 좋은 프라이팬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20cm짜리, 32cm짜리가 있고 20.32cm와 25.4cm가 있고요. 연합회님 게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많이 보내시는 거죠. 현재 이거는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현재 99.95달러, 약 1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답니다.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은 D3 아마 프라이팬입니다. 네. 짜잔! 다음 코너는요. 양은 냄비 같은데 다르대요. 써보면. 근데 살짝 고민인 게 보기에는 아 우리 BJ 쭈님께 전화하셨어요. 끝나고 통화해야지. 양은 냄비 같은데 이걸 10만 원이나 주고 미리 이걸 양은 냄비인지 확인해 보기에는 좀 아깝죠.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가 많아지면 전화를 하라고요? 아 뭐야 연합회님. 안 돼요 오늘. 전화데이트는 나중에 쭈니님 코너에 넣으라고 할게요. 제가 무슨 쭈니님 남자하고 데이트하겠습니까?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코너인데 짝짝짝. 네. 첫 번째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데 기존 사업자 걸림돌이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지원 사업 중 스타트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잠시만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을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렇게 듣고 싶어요? 아 진짜 전화해볼게요. 아 진짜 네, 쭈니님. 저 지금 방송 중인데요. 연합회님께서 우리 쭈니님의 목소리 듣고 싶으시다고 전화 연결해달라고 전화했고요. 저기 스피커폰으로 잠깐 연결할 테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네,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연합대표님 맞으시죠? 연합회. 아, 연합회 대표님. 제가 그때 한번 딱 방송하고, 네, 떡볶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떡볶이 진짜 좋아한다. 그때 그랬잖아요. 네. 제가 한 다다음 주부터 아마 할것 같아요. 그때 계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다다음 주에 좀 재밌는 모습으로 준비해서 그때 뵙겠습니다. 끝. 이제 내 방송할까? 내 방송이라고. 다다음 주 방송한대요. 아유, 연합이 또 신났다. 그냥. 뭘 기다리고 있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시 시작할게요. 사업에 참여 시 기존 사업자 걸림돌이네요. 현재 국가 지원 사업 중에서 스타트업 관련된 과제를 지원하고 싶은데 예비 창업자 또는 2014년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업체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2013년 5월에 개인사업자 등록했습니다. 몰라요, 아직. 나중에 경심리 카페 공지가 되겠죠. 그리고 방송 연합회님이 걸림돌이네, 진짜. 우리 저기 그 운영자님께서 방송할 때다 단톡방에다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예고를 할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쭈니님 방송 언제 한다고 예고할게요. 나중에 미리 다음 주 방송에 예고할게요. 그래서 일단 쭉 질문은 뭐냐면요, 이제 그 기존에 하던 사업자분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관련된 과제를 지원하고 싶은데 기존 사업자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이 연 매출은 1억 미만이고 직원 없고 혼자 하시는 분이고 그 중기청 자금 3천만 원 용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MOP라고 하죠. MOP 정책 경영이라고 하는데 매니지먼트 오브 폴리시 펀드라고 정부 자금을 이용한 경영을 할때 창업 초기에 기업 부서 연구소를 설치하고 R&D 과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질문은 원래 답변이 길어야 해.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 그 스타트업 그 과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직 7년이 경과 되지 않았다면 그 저기 과제에서는 7년까지가 이제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년에 2억 주는 과제죠. 이 과제를 시작해서 R&D 과제를 진행해 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한편 3년 미만의 기업이 신청하는 창업 지원 사업은 딱 평생에 딱한 번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금액도 대부분 1년에 7천만 원 이내 외므로 이것 받자고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만드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기업과의 관련 과제만 도전하지 말고요. 그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최적의 정부 지원 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짜잔, 네. 이해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쉽다는 과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기업에 맞는 과제를 찾아가지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네. 그 모든 과제가 다 쉽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그 코테라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모든 과제를 다 쉽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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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다음번 질문은요. 인증 관련된 질문입니다. 섬유 블라인드 원단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2015년도에 설립을 해서 현재 가동 중이고 해외 수출 쪽으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인증 자문을 구합니다. 오코덱스 그린가드 환경 포지 인증, 녹색 인증을 받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네요. 이렇게 답변이 뭡니까? 인증은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하고 인증료만 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인증마다 요구하는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증에 필요한 어떤 시험 성적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서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증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인증을 신청할 때 먼저 받은 인증이 인증을 승인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한 가점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증은 회사에 당장 필요한 인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당장 받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증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시험 성적서는 이제 시험 기간이 있죠. 예. 그 이제 과제마다, 그러니까 인증마다 받을 수 있는 시험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 예, 한국어 악당. 네, 한국어 악당. 해외에다가 한국어 악당, 한국어를 가르쳐준 한국어 악당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와, 별걸 다 물어봐, 그죠? 근데 그걸 또 답을 한다? 해외 한국어 보급 지원 사업은 그동안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가 각각 지원해왔으나 2016년도 7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악당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악당. 즉 해외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시설이 바로 세종학당이고 이런 세종학당을 지정되면 운영지원금을 비롯하여 교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교육 컨텐츠, 전문 교원 파견 등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주고 컨텐츠 주고 인력도 파견해 주는 혜택이 있군요. 해외에다가 학당을 만들면 와 좋네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한국어를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네요. 그죠? 다음 코너는요. 추경예산입니다. 예, 추경예산이에요. 이것도 최순실 많이 받았겠죠.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에도 한국어 모르죠. 예. 추경예산이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사실 애매하게 살짝 지워져 있어서 추경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연초에 나왔던 모든 자금들이 다시 재신청되는 걸로 리세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금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추경이 되어도 상반기 대기자가 많아서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요 답을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질문은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요즘 추경예산 많이 하잖아요. 추경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과제를 다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특정 자금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미리 신청한 업체들, 그러니까 대기표를 받은 업체들이 먼저 그 우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질문 저렇게 간단 저렇게 할까요? 주작의 느낌? 예, 제가 주작했어요. 예. 주최 측에 조작했어요. 또 하나의 마지막 이제 오늘 소개할 마지막 질문인데요. 창업 자금입니다. 금년 봄에 법인을 설립해서 도소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준비 단계라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1억의 자본금이 있긴 하지만 자본금이 1억이래요. 있긴 하지만 5천만 원 이상의 운전 자금을 확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뭐라 나왔을까요? 1억 원의 자본금이 있다고 해서 5천만 원 지원해준 정치 자금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칼 같죠? 예. 자본금 1억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주는 데 없다는 거죠. 정치 자금은 크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융자지원금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게 융자지원금이고요.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으로 조건을 지원하는 정부 추경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무상환 정치자금은 대체로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기업의
답변이 너무 칼이죠. 예, 맞아요. 우린 답변이 칼이야. 이런 데도 계속 질문이 올라와. 이런 출연금은 기업의 특허 아이템이나 연구조직이 확보가 우선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융자지원금의 경우는 마땅한 부동산 담보가 없다면 전년도 또는 최근 반기, 예. 법인이면 최근 분기 매출액의 25%에서 기보증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흔히 얘기하는 K값이 K값만큼 신보나 기보, 지신보를 이용해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크다고 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해준 제도는 없다는 거죠. 네. 오늘 Q&A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셔가지고요. 다음 순서는요. 짜자, 후기입니다. 컨설팅 후기, 코칭 후기. 오늘은 어떤 땡땡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땡땡 위원님들 볼까요? 오늘 땡땡 위원님은 이땡땡 위원입니다. 이땡땡 위원. 이땡땡 위원님 상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창업 3년 미만의 IT 기업으로 우연히 무료 컨설팅의 기회를 얻어서 오늘 이땡땡 위원님의 오늘 이땡땡 위원님의 컨설팅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유선을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작은 정보만으로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혜택과 앞으로 우리 회사를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당면하고 있던 과제였던 벤처기업 확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 회사의 상황을 들여다보시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콕콕 찍어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땡땡 위원님. 이땡땡 위원님 누굴까요? 네. 500명이 되는 위원님 중에 어떤 분일까요? 네. 저희 위원님들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땡땡 위원님. 다음 후기도 이땡땡이었네. 주작 아닙니다. 저희 코텔 홈페이지 가시면 후기 남기는 코너가 있고요. 거기 다 이제 그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주작하면 박땡땡 위원님 하겠지. 박땡땡 위원님이 나오거나 박태준 위원님 이렇게 나오면 주작이겠죠. 예, 근데 지금 아직 박땡땡 위원님에 대한 얘기는 박성일 위원님 거밖에 없어요. 이땡땡 위원님으로부터 친절한 상담 잘 받았습니다. 저희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개해드린 글 내용으로 뜻밖에도 무료 컨설팅을 받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이땡땡 연구원님으로부터 이땡땡 위원님을 소개받자마자 이땡땡 연구원님, 아 지금 우리가 이땡땡 연구원이 없으니까 옛날 건가 봐요. 이땡땡 연구원이니까 협회로 전화해서 컨설팅 요청하면 이제 그 전문위원을 매칭을 시켜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땡땡 위원님을 소개받자마자 이땡땡 위원님으로부터 시제품 지원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 듣고 마지막 날 접수하고 어제 경북 테크노파크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아까 이땡땡 그분 아닌 것 같아요. 연구개발에만 몰입하다 보니 자금 수진이 일어나고 정부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 이땡땡 아 이름이 나왔네. 이재영 의원님이 나왔네. 아 이런 실수라. 아 이런 실수. 이재영 의원님은 제가 누구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의원님은 이진영 의원님. 네. 이재용님부터 좋은 지원 사업을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의원님과의 1대1 개인 상담을 통해서 정책적 활용의 방법은 무엇이고, 물론이고, 저희 업체 생산품에 특화된 기술을 병용하는 아이템을 전해드렸는데, 향후 사업의 진로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력 제품. 아, 옆에 이 땡땡 연구원이 있군요, 지금 현재. 이 땡땡 연구원, 네. 저희는 직책을 부르니까 몰랐어요. 연구원이네, 그죠? 두 명이나 있네. 이땡땡 연구원이네. 주력 제품의 타깃을 접목함으로써 제품 특화와 함께 향후 좋은 사업 비전을 제시해 주신 이땡땡 위원님과 정실미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누구? 아, 그분? 그분 학교 갔나요? 다음 코너는요. 마지막 코칭 사례입니다. 한땡땡 전문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한국기술개발협회 무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와 격려 말씀에 대해 깊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통상 중소기업에서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정작 자금을 받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지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듣고 나니 확신과 신뢰가 들었습니다. 이제 곧 준비가 완료된 대로 본 절차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들어가두고자 합니다. 다시금 한땡땡 전문위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언제쯤이면 박땡땡 전문위원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린다는 얘기가 올라올까요? 네, 오늘 코칭 사용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순서는요. 막간 홍보입니다. 아까 저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죠. 저희 7월 3일부터 교육 있습니다. 네. 지금 교육 신청하시면 7월 3일 교육과정 들을 수 있습니다. 강지원 의원님 핸드폰을 보시라고 계속 들락거리시네요. 7월 3일 교육과정에 들어오시면 BJ 쭈님 같이 들을 수 있어요. 아닌가? 모르겠다. 짜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큐피닷컴에서 물건 사실 때 배송 메시지란에 꼭 BJ 뭉치가 추천했어라고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조만간 큐피닷컴에 굉장히 좋은 제품 하나 또 추가로 등록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에 좋은 물건 하나 오늘 소싱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추천 과제입니다. 추천 과제. 오늘은 어떤 류의 과제를 소개할까요? 짜잔. 첫 번째 과제는요. 예, 오늘은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도 소상공인 희망 키움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총 300억 원 규모인데요. 기업당 5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도록 합니다. 인천사 광역시 소자구는 소상공인이고요. 경기에 사는 거면은 저기 안양 될 텐데 이건 인천이네요. 그죠? 농협은행 특별 약정 금리고요. 5년 동안 융자를 해주고요. 1년을 거치하고 4년 동안 매월 원금 분할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합니다. 다음 과제는요. 짜잔. 서울이고요. 이번 서울권에 1차 단기 수출보험 단체보험 가입 희망 중소기업을 모집 단기 수출보험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 하고요. 2016년도 수출 실적이 3천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수출 실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 수출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를 가입시켜주는 겁니다. 다음 과제는요, 뭘까요? 2017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 사업화 융자 안내입니다. 총 700억 원 규모에서 하는 거고요. 이자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2%. 예. 지금이 3차분 지원하는 시점이군요. 3차분 신청하는 때고요. 충청도 과제예요. 충청도에 있는 소상공인, 충청도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하고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면 됩니다. 신청하면 융자 보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오늘 융자 과정이 많네요. 그죠? 다음 과제는요. 맞는 거. 아, 똑같은 게두번더 갔구나. 네, 벌써 40분이 됐어요. 벌써 40분. 와, 오늘은 BJ 쭈니님이 없었는데도 방송이 빨리 끝났네요. BJ 쭈니님 말고 또 하나의 그 훈남 BJ가 신청을 했고요. 제가 내일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면접 봐서 최대한 빨리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하기. 그래서 우리 연합회님 포함해서 많은 여성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훈남들을 위해서 사진이나, 저도 아직 사진 없어요. 사진이 지금 방송 컴퓨터 없고 제 컴퓨터에 있는데요. 나중에 다음 방송 때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다음 방송 때 실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물을.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소개시켜 줬는데 BJ 쭈니와 함께 했던 방송이 되게 반응이 좋아서
가끔 저기 듀엣으로 하는 방송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안정될 때까지는 듀엣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끌어드리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방송 마칠 겁니다. 오늘 방송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메일이나 뭐가 좋아요? 듀엣 방송이요? 네. 강재원 의원님도 방송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 BJ 쭈니님과 둘이서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연합회님도 특별히 준 코테라 위원으로 해서 제가 소개 아이디는 코테라잖아요, 그죠? 준 코테라에서 한번 출연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하고 있는 컨설팅이요. 요즘 무슨 과제 하고 있더라. 뭐 사실 벌써 하반기라서요. 지금 창업성장 개발 과제 진행하는 업체가 3개 정도 있고요. 구매 특권부 준비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진행했던 프랜차이즈 관련 지원 사업 서류 통과를 2개 해가지고 내일 발표 평가를 합니다. 발표 평가 리허설을 합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전에 다 얘기했던 거야. 아, 최근에 어플 만드는 회사 하나 했고요. 내일은 그 병원에서 환자들 이렇게 누워 있는 환자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아플 때 잠깐 누워 있었지만 누워 있는 환자들이 대소변을 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그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변기가 붙어 있는 침대가 있어요. 그걸 만드시는 업체인데 그걸 만드시는 업체가 상담을 요청해서 내일 아침 9시 상담할 겁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이미 연구소도 되어 있고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인력도 많이 있고 제품 판로도 굉장히 확보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어서 과제 신청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만나서 협약을 할것 같습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사례 있어요. 저기 제가 하는 업체 하나가 2억 주는 과제 하나 선정이 됐거든요. 선정돼서 지금 자금 그 이제 최종 그 협약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5억짜리도 하나 조성하고 있고 또 1억 5천짜리 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2년 동안 4억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건이 맞는지는 한번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시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 BJ 쭈니님을 한번 초대해 볼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매니저님 무서워요, BJ한테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5, 4, 3, 2, 1.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 오늘 저는 밤을 새러 갑니다. 바이바이.